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오늘은 스몰캡 유망주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손현정 앵커도 함께합니다. 네. 부장님, 자, 뭐 올해 들어 코스닥 지수 한 20% 넘게 빠졌습니다. 뭐 스몰캡들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많은데 현 시점에 코스닥 대응법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 이제 뭐 자산 전반적으로 네. 이제 뭐 버블 유시 많이 올랐다, 이제 저금리 끝났다 이런 이슈가 있고, 특히 이제 코스닥은 변동성이 좀 취약합니다. 변동성에 네. 인덱스 투자가들이 좀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취약한 부분이고, 더더욱이 이제 올라갈 때하고 또 떨어질 때는 가속이 좀 붙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코스닥은 한국 시장, 우리나라 증시에서 성장주의 어떤 바로미터를 보는 시장이고, 또 성장주의 중심에는 전기차, 흔히 말하면 전기차 배터리 쪽이죠. 네.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헬스케어가 분명히 중심에 서 있는 건 분명하다, 이런 판단이고, 지금은 이제 특히 오늘은 수급상으로 과매도가 많이 느껴지는 네. 종목군들이 많았고, 그렇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2분기 실적, 개별 종목일수록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크죠. 리포트 라인 이렇게 적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좀 안정적인 주식 찾아야겠고, 그와 동시에 코스닥을 상징하고 성장을 상징하는 중장기적인 꿈을 갖고 있는 주식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각도로 코스닥은 이렇게 급락하는, 동반 급락하는 때는 오히려 이제 적극적이라는 말을 좀 쓰기는 어려운데 네. 오히려 새로 투자하실 분들은 적극적인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죠. 이런 시장에서 사실 스몰캡 종목을 보는 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감안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이 라온테크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이송 로봇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라온테크를 특별히 오늘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기 실적 믿음을 줘도 된다, 이런 측면이고, 이제 드림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제 반도체라는 게 빈 웨이퍼에다가 여러 가지 회로도를 놓고 네. 그다음에 가공, 후처리하는 공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식각도 있고 증착도 있고 산화 방막 과정들이 있는데, 과연 이럴 때 이 웨이퍼를 뭘로 옮기느냐? 이 로봇이 옮기게 되는 예.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일반 대기 환경이 있고 진공 환경, 고온이라든지 고진공 환경이 필요한데, 이제 그 라온테크는 이 진공 환경에서 웨이퍼를 이송해주는 로봇과 그 세트 모두를 납품하는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3개 업체 정도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고요. 예. 미국의 브룩스라는 회사, 예. 그리고 일본의 울박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 진공 환경에서의 로봇, 그런 이제 3인방인데 사실은 이제 전 세계 이제 뭐 반도체가 있지만은 이재용 부회장이 저기 유럽에 달려가가지고 그런 선진 그런 장비를 구해오듯이, 장비 시장에, 특히 전공종 장비 시장에는 미국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게 크게 네. 일본하고. 그래서 이제 라온테크의 구도는 장비 업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반도체 업체에 들어가는 구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라온은 테스, 주성 이런 국내 장비 업체 중심이고, 앞으로는 뭐 유진테크라든지 삼성그룹사의 세메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A사, 일본의 T사를 통해서 미래의 드림 환경을 가져갈 거라는 거죠. 그러려면 제품의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하고 미국사가 한 개사 정도가 있는데, 그들 업체들은 벨트가 있는데, 이 스틸로 된, 철로 된 벨트에 구동하는, 보통 이제 개별 컨트롤드 된 4개 암, 로봇 팔이 구성되어 있는데, 라온의 경우에는 4개 링크 메커니즘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작고 가장 정밀하고 신뢰성 있는 거는 삼성과 하이닉스를 통해서 이미 신뢰성 레퍼런스를 보여줬다. 그래서 이런 제품의 경쟁력을 가지고 장비 업체 다변화,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업체까지 다변화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지금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좋은 회사인 거 분명하고, 사실 이 라온테크가 제 기억에 3월, 4월에 우리 출연하시는 많은 패널분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언급도 많이 하셨고, 또 실제 또 급등이 있었고요. 뭐 한 14,000원 라운드에서 24,000원까지 갔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24,000원 갔던 게 지금 12,000원이면 지금 거의 절반 수준인데 네. 이거 뭐 최근 시장 상황 하에서 뭐 용변은 제주 없는 건 인정합니다만, 뭐 이렇게 이 상황은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은 여기도 충분히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기관들이 좀 라운에 대해서 매수를 좀 하다가 네. 멈춘 상태고 특별히 이제 라운의 경우에는 특별한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가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SG 증권 창구를 통해서 집중이 되고 있고 최근 한 4, 5일 정도에는 거래량 대비 한 2, 3% 정도였는데 예. 며칠 전에 5%대 그리고 어제는 11%. 그러니까 하루 전체 거래에 그 매도 창구로 외국인이 매도를 한 거죠. 오늘은 25% 정도 예. 제가 나올 때 예.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량 대비 25%를 SG 창구의 한 외국인이다. 예. 그럼 이제 누군가는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저기 프로그램 매매가 아닌 매매로 봐서는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다. 그렇지만은 어떤 네. 이유인지 모르지만 매도를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일 거래에 25% 매도를 하면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하는 측면입니다. 이 SG 창구의 외국인 매도는 예. 제가 생각하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물론 이제 상승을 했었지만은 SG 창구라는 특정 외국인 매도의 과매도 국면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게 돌아선다면은 기술적인 반등에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수급상의 여건도 좀 있는 주식이 아닌가 이런 판단하는 거죠.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수요 위축 이슈가 오늘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주가 흐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하반기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기업은 증설 모멘텀을 받으면서 조금 기대가 됐던 종목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러한 기대를 갖는 게 괜찮을까요? 우선 이제 그 수주 산업입니다. 이제 2021년에 약 710억 정도 수주해서 매출 인식이 35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350억 정도가 2월이 됐죠. 금년 1분기에 540억 정도 신규 수주를 했습니다. 네. 매출이 142억 정도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400억 이상 정도가 수주 잔고로 1분기에 남아 있는 거죠. 이게 뭐 몇 년 가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2분기에는 뭐 그 중에 150억 정도만 매출이 인식이 된다 하더라도 전년 2분기에 매출액이 72억이었으니까 예. 110% 정도까지 증가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의 완전성은 확실히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업체, 최종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투자를 이연할 경우 이제 새로운 투자가 들어서야 신공정이 될 경우에는 라운 같은 게 유리한 거죠. 기존 공정은 아무래도 미국의 브룩스나 이런 제품들을 그대로 쓰기가 쉬운데 네.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고 신설 공장에 할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쉬운 국면이지만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고 단기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스하고 주성 중심에서 이제 원익 IPS, 세메스 중심으로 국내로 충분히 이월 현장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라운이 PER, 주가 대 수익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4월 20일 기준으로 150% 무상. 요즘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죠. 주주환원 정책으로 150% 무상 증자를 실시했던 측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산업 로봇인. 로봇은 이제 서비스 로봇이 있고 제조 현장 로봇인데 예. 제조 현장의 최첨단 삼성과 하이닉스를 장악하고 있는 데서 최첨단 로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로 분류됐다. 그래서 상승이 좀 많이 됐던 부분이 지금은 또 역으로 과다 매도 국면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이게 특정 외국인에 의한 매도까지 가세를 했기 때문이라는 측면이고 제가 볼 때는 반도체가 영원히 투자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환경은 반도체가 필수적인 인프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고 감안하면 이 과매도 국면까지 있고 지금 PER로도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과거는 30배 이상 40배 등 저도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려웠죠. 네. 지금은 금년 기준으로 17배 정도.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는 11, 12배 정도의 국면이라면 이제는 성장주로 과매도 국면에 있는 주식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관들은 언제든지 돌아서면 분위기 돌아서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갖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스몰캡 투자 전략 신한금융투자 김동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